지난 2020년 10월 정부는 천안시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고 이후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% 부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.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부터 천안에 이 같은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며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. 최근 천안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지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충청남도는 천안을 비롯해 공주, 논산 등 3개 시의 조정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. 이러자 천안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질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. 천안시는 일단 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, 청약 경쟁률, 분양권 전매율, 주택보급률 등 정량평가 지표는 충족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정상평가 면에서도 매매시장이 위축되는 등 주택분양 과열과 반대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천안시의 판단입니다. 실제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청약 경쟁률은 매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2020년 A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은 131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. 하지만 올해 하반기 분양된 3개 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2대 1 수준이었습니다. 천안시는 충남도와 협력하면서 자체적으로 논리를 구성해 지정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. 네,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토대로 해서 네. 이제 정성적 요건은 저희가 분양 시장이라든지 매매 시장에 대한 어떤 현황들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안 좋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좀 침체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 쪽은 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. 천안TV 지우석입니다.